안녕하세요, 머금추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8일 이번 영상에서는 캐시우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캐시우드뿐만이 아니다. 우려하는 사람은 캐시우드뿐만이 아니라는 바론스 기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290% 급등했으며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득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월에 2024 회계연도 매출이 609억 달러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CFO 콜렛 크레스는 수익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드는 목요일에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익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GPU capacity overbuilding 을 정당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익의 폭발이 없다면, 특히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클라우드 고객 사이에서 지출이 중단되고 초과 재고가 수정되는 것을 보아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객,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및 테슬라와 같은 회사가 자체 AI 칩을 설계함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시우드가 이번에 엔비디아를 매도한 이유고, 엔비디아 랠리에서 하차하고 이 이익을 다른 데 재분배한 이유네요. 영상에서 어디에 재분배했다고 했죠? 팔란티어와 핀터레스트. 이에 대해서는 제 저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미주오 분석가 조던 클레이는 엔비디아 주식의 상승이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의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요일 연구 노트에서 특히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인용하여 칩 주식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 실제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마블 테크놀로지도 포함되어 있네요. 클레이는 주식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매도 목표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세미 익스포저 을 얻으려는 열광적인 현재 투자자 사고방식이 1990년부터 2000년 초까지 기술 전반에 걸쳐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12개월 동안 124% 상승했고, 마벨 주식은 102%, TSM 66%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7% 상승했습니다. 자, 마이크론 관련해서 오늘 매일경제 기사가 떴는데요.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 출신 영입해서 HBM 기술을 빼내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간 HBM 시장에서 존재감을 미미했던 마이크론이 4세대 HBM3 생산을 건너뛰고 5세대 양산으로 지켜가면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었던 배경에 인력 빼각이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또 나오기도 했네요. 아무튼 이 판은 전쟁터입니다. 뭐 인력 빼가든 뭐 하든 뭐잘 하기만 하면 되고. 자, 클레이는 새로운 펀더멘털 없이 엔비디아와 함께 다른 반도체 주가가 상승할 때칩 주가의 지속적인 증가가 약간 건강에 좋지 않은 느낌을 준다고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다른 기술 주식이 실제로 올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브로드 마켓에서요. 클레이는 엔비디아는 주식을 선도하는 세미스 및 기술 회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깨지면 무엇이 주식시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겠습니까? 애플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고 알파벳도 아니고 메타 플랫폼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분석가가 회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지오우 동료 분석가인 미제이 라켓시는 목요일 엔비디아 목표 가격을 8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높이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매수 등급이요. 우리는 AI 랠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라켓시는 말했고, 이 추정에는 변화가 없지만 강력한 AI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앞지르는 점을 감안할 때 초과 성장 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캐시우드가 이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걱정했던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른 분석가들의 의견도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캐시우드는 기존의 이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공급받고 있던 업체들이 자체 칩을 만들어 내면서 이 AI용 칩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든 말든 엔비디아는 오늘 4.47%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RSI에서 보면은 70 밑으로 내려갈 때가 매도 시점인데, 여기서는 매도 시점이 왔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까? 그러면 중기를 나타내는 주봉으로 보는 게 여기서는 좋지 않을까? 자, RSI 보면은 98로 올라가 있고 여기서 내려가는지를 봐야죠. 저라면 여기 투자는 아직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보조지표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이 엔비디아는 비싸다 예전부터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양호운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서 강세 국면을 하는 걸 알 수 있고, 뭐 엔비디아는 뭐 별도로 차트 분석이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현재는 우리가 닷컴 버블처럼 그런 광풍에 쌓여 있지 않은가 라고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대로 쭉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버블이라고 하면은 또 꼬꾸라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